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승헌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총괄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 협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 14개 업무 중에 그 12개의 업무를 기존의 외산DB MS에서 티베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였고요. 협회 내 거의 모든 업무가 주요 업무는 티베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일 약 350만 번 정도의 방문 수가 있고요. 트랜잭션 양은 하루 영업시간 기준으로 80TPS 정도, 한 달에 데이터 파일이 한 20기가 정도. 그 정보계로만 보면은 꽤 크고 또 중요한 업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다른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3, 4개월 안에 종료가 됐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길게 한 6개월 정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기간만으로는 6개월이지만 그 사전 준비 과정을 포함하면 총 2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계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전환을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분들과 많은 준비를 하며 토론을 하며 진행하느라고 장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 대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고민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DBMS라고 하는 기술, 원천 기술이 우리나라의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일단 처음 놀랐고요. 네, 초반기 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주절했었고 이게 확실한지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국산 소프트웨어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신념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테스트하면서 같이 고생하겠다라고 해서 2016년 3월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한 열쇠로는 티베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 두 번째는 기존 업무에 대한 안정성이 얼마만큼 보장이 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드파티 솔루션에 얼마만큼 호환성이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성공의 열쇠였는데 티베로의 연구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 세 가지가 잘 해결이 돼서 오픈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제품을 좀 과격하게 테스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레파지토리 DB용으로 도입했던 데이터베이스의 품질로 봤을 때 해볼 만하다. 일단은 신뢰도가 검증이 되었다라는 거를 그 보고를 드리고. 네, 최종적 의사결정은 사실은 이제 전체 부서원들의 또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전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들도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기면 그 데이터베이스 위에 올라가 있는 모든 시스템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업무 담당자분들. 근데 업무 분석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업무는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어느 정도의 업무 안정성이 있으면 이거를 끌고 갈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주셔서 사람이 수동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재현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문법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사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 제품이 없다라는 거였죠. 그때 당시에는 12개 업무에 대해서 전체 업무 재현할 수 있는 시스템 솔루션 만들어 달라. 시간은 3개월. 티베로 쪽에서 이제 제안했던 게 JDBC의 래퍼를 이용해서 그 툴을 만들자. 그리고 2016년 2월에 답변을 받았죠. 개발했습니다. 하고 굉장히 소름이 돋고 감동도 받았어요. 사실 기존 부하를 주는 솔루션들이 다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 재반복했을 때 한계가 있거든요. 일부만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도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대를 정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늘 저녁 23시까지 부하를 캡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부만 캡처되는 게 아니라 전체 부하가 캡처가 돼서 그거를 그대로 쌓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구간에서 이제 오래 걸리거나 그러는지 혹은 어떤 SQL들이 이제 호환이 안 되는지 혹은 에러가 나는지 그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레이를 한번 돌려서 나온 문제점을 같이 엔지니어 분들과 분석해서 연구소에 이슈를 전달하면 그 연구소에서는 해당 이슈들이 개선된 패치를 저희 쪽에 제공을 해주십니다. 어플리케이션 변동량을 최소화하면서 오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드파티 솔루션이 탄탄해야 티베로한테도 좋고 제조사한테도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제품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제가 그 제조사의 연구소와 팀엑스 연구소를 방문을 하면서 품질 업그레이드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 DB 전환 굉장히 어렵고요. 아무리 팀엑스나 티베로의 제품이 좋고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스스로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분명 티베로와 좋은 결과가 저희처럼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